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수술 동영상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자동으로 전송한 후에 이렇게 수집된 동영상을 인공지능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수술 동영상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의료 동영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아카이빙하는 장비. 이 장비는 수술실에 있는 복강경 장비나 로봇 장비로부터 나오는 동영상을 수술 동영상 관리 전용 서버로 전송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작동 원리를 직접 보여주겠다는 기술자. 우선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연결해준다. 카메라에 연결된 그 화면을 수술 동영상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상태입니다. 레코딩 버튼을 누르고 자유롭게 촬영 시작.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짧게는 1시간부터 길게는 24시간 이상까지 수술을 진행하시는데 이 장비는 실시간으로 수술을 전송하기 때문에 실제로 용량과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카메라가 찍는 영상이 그대로 기계에 전송되고 있다. 어느 정도 촬영을 진행한 뒤 지금 촬영이 끝났고요. 미리 설정해둔 채널로 동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전송됐는지 알아볼 차례. 미리 지정해둔 채널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까 촬영된 화면을 실시간으로 이제 서버로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로 편집하거나 라벨링하는 기능도 있어 원하는 내용만을 검색할 수도 있다고. 특정 수술 동영상의 특정 구간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장면에 주석을 달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게 되면 향후에 교육용 컨텐츠로 활용하시거나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좀 더 활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면은 어디든 따로 표시해둘 수 있다는데 수술 부위뿐 아니라 모든 장면에 해당한다고. 수술에 사용된 도구들을 하고 있고요. 도구 말고도 병변이나 장기 등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모두 다 라벨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업무에 바쁜 기술자. 이건 또 무슨 과정인지? 라벨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화면입니다. 이 부분은 그 학습된 인공지능이 실제로 그 새로운 동영상이 들어왔을 때 도구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런데 수술 영상은 몰라도 도구까지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도구가 어느 정도 쓰여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수술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거나 암이라든지 뭐 이런 병변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응급실 같은 데에서 사람이나 침대, 다양한 기기들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의료진들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의약품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지 혹은 바이탈 사인 같은 경우에 얼만큼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는지 등을 활용을 좀 확인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망 환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러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기술자. 한국 의사들의 수술 능력은 전 세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수술을 데이터화하고 자산화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전 세계에 전수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